지현 씨의 23인가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라고요? 나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니? 네,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그러면 여기 밑에 선생님 뭐 쓰겠어요? You like music을 쓰겠죠.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좋아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You like music 문장이에요? 문장 아니에요? 문장 아니에요. 문장 아니에요. You like music 뜻이 뭐니까?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하고 마침표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물음표나 느낌표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하고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하고 마침표 찍어야 되는 찍는 게 맞습니까? 안 찍는 게 맞습니까? 어? 아 찍으면 안 돼요. 찍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은 그게 문장이란 말이고요. 문장이란 말은 누가다가 있단 말입니다. Hey, you like music의 뜻은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뭐다? 다른 말로 하면 뭐 들어있다? 그러면 누가다를 만드는 또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뭐뭐 양념씨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양념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양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의 양념 이런 양념들이 있고 지금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한 거예요? You like music은 비동사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여기 are가 있나 보여 you are like music인가 봐요 like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지금 네가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된 거예요? 하다시 중에서도 뭐가 사용된 거예요?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으면 하다시의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만약에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여기 lik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like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어떨 때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does를 써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그는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다 만들 때 그는 좋아합니다. 그녀가 좋아합니다. 그것이 좋아합니다. He, she, it을 보고 3인칭 단수 제3의 인물 너랑 나랑 대화하고 있을 때 제가 he야. 제가 she고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I가 되는 거고 넌 you가 되는 거고요. 네가 말하고 있을 때는 누가 I가 되는 거야? 네가 I가 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You가 되겠지. I를 보고 1인칭, You를 보고 2인칭 대화에 없는 어떤 사람을 보고 3인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남자 한 명이면 He 여자 한 명이면 She 그리고 여럿이면 They가 된다고요. He, She, It 뒤에 사용할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하다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다시 뒤에 뭐가 붙어있다? S 또는 ES가 붙어있게 된다.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는 표현할 때는 he, she, it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you가 like 하는 거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게 되고 두가 들어있게 되고 하다시 속에 두가 있으면 하다시의 모습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에 did가 들어가면 좋아했었다라는 과거 표현이 될 거고요. like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like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liked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가 좋아한다는 표현이니까 you like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하니라고 묻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o를 꺼내서 you 앞에다가 또는 he 앞에다가 she 앞에다가 it 앞에다가 I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뭐 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되어서 묻는 말로 의문문으로 바뀌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뮤직은 안방 길어봤자 이시죠. 너 그거 좋아하니 였다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였다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였다면 Do you like it? 이었을 거고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하고 싶으니까 뮤직 셀수 있어 없어? 노래 셀수 있어 없어? 음악 셀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음악을 셀수 있었다면 여기에 당연히 이런 걸 넣든지 아니면 또는 이런 거 넣기 싫으면 이런 거라도 붙였어야 됐겠죠. 응? 음악은 셀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못 붙입니다.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뭐라고요? Yes, I do. I like music. 오케이. 자, 얘는 뭐든 하다시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든 뭐뭐 하다라는 말 대신 왔어요. 자, 지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Do you like music?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 나는 그렇다 해서 그렇다를 지우고 그래 나는 그렇다라는 말은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말 대신 왔죠. 그 말은 여기에 영어에 똑같이 적용하면 두가 뭐 대신 왔단 말입니까? Yes, I. 뮤직. Yes, I music. 얘는 어떡하지? Yes, I like music의 뜻이 뭐니까? 음악을 좋아하다라는 무수지 덩어리야.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like music처럼 이렇게 긴걸쓸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like music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고 Yes, I am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Yes, I am music 할 겁니까? Hey, do you like music?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 중에서 두죠. 그러니까 대답도 do not, does 이런 걸 사용해야지. 비동사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비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am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Do you like English? 했더니 Hey, yes, I like 대신에 모두 하다시에 되죠?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 Do you like math? 했더니, I don't like math.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No, I don't like math고요. 여기에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like 뭐라고?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입니다.
뭐라고요?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No, I don't like science. But I like that.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science? 라고 물어봤더니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I like m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현이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요. 조금만 더 하면 네 학년 해야 될 거 곧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